축하의 2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이제 소개 전에 오늘 지난 상승률부터 한번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지금 6월 11일에 제시해 주셨던 광명전기 시초가 진입한 이후에 최고가 기준으로 현재 상승률 9.41%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이제 전일도 소개를 해 주셨던 데이터 솔루션도 현재 상승률 4.23%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주 소개해 주셨던 코롱인더 살펴보시면 이미 목표가를 실현을 했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는 현재 상승률 9%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오롱인더 이야기를 좀 해보고 넘어가도록 네. 할게요. 이미 목표가는 뭐 실현을 했습니다. 목표가 8만 원 제시해 주셨는데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는 82,900원 지금 네. 기록을 했고요. 그때 종목 소개한 이후에 계속해서 시적에 대한 강한 기대감 때문에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네. 특히 기관들이 8거래일째 담고 있는 게 참 눈에 띄었는데 이 종목 아직 내가 입절하지 않았다면 더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지금 이게 종목이 에이스가 일단 일주일 정도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지난주 말씀드릴 때 한 2주, 3주 정도 길게 보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빨리 목표가 달성이 네. 돼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 도달이 됐기 때문에 일단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종목들마다 이제 기간에 따라서 계속해서 에이스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요 종목은 일단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난주 AS에 대했던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는 네. 일단 더 가져가자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코오롱인더하고 광명전기는 수익실을 한 걸로 하고 데이터 솔루션은 일단 좀 더 지켜보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종목별로 데이터 솔루션은 조금 더 가져가도 좋겠다라는 네. 전망과 함께 그래도 이제 코오롱인더는 수익 실현을 하셨다면 거기서 수익 실현에서 이제 멈추시고 네네. 다음 기회를 노려보는 게 좋겠다라는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업종으로 가볼까요? 일단 종목 명만 보면은 게임 업종이라고 할지 그 메타버스에서 상당히 저도 헷갈리는데 네. 일단 최근에 뭐 메타버스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타버스 시장 규모에 대해서는 뭐 기관마다 많이 엇갈려 어디는 25조라고 그러고 어디는 30조라고 그러고 어디는 뭐 300조라고 그러고 네. 계속 엇갈리는데 그만큼 앞으로 뭐 유망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메타버스 같은 게 계속해서 트렌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증시의 가장 중요한 핵심 테마로서도 부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연초에는 우주항공 테마 캐시우드 때문에 그 우주항공 테마 강세를 보였다가 이제 우주항공 테마에서 대선 테마 그리고 메타버스 이런 식 계속 순차해서 진화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메타버스 얘기하게 되면 로블록스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1분기 때 이미 벌써 7천억이나 매출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로블록스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 회사는 얘기 많이 안 하더라도 유니티 소프트웨어라는 회사가 또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잘 안 알려져 있는데 미국에서는 로블록스뿐만 아니라 유니티 소프트웨어도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마찬가지로 그 게임 회사인데 원래는 그 게임 개발을 찾았다가 이게 좀 잘 안 돼가지고 게임 엔진 쪽으로 빠르게 좀 방향을 선회한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 엔진으로 상당히 좀 유명하고 리얼타임 3D 개발 플랫폼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플랫폼을 활용하는 게임사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글로벌 그 순위 100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 중에서 94곳이 이 회사의 개발 플랫폼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개발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게임이 뭐가 있냐면 앵그리 버드, 포켓몬고, 카트라이더 모바일 같은 이런 게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플랫폼 쪽으로 유명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메타버스 플랫폼과 그리고 게임 플랫폼 이게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 회사들이 좀 메타버스를 많이 엮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이 VR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출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이제 그 게임 업종 같은 경우도 온라인에서 모바일, 이제 모바일에서 이제 VR 뭐 그리고 아니 더 지나게 되면 MR 그러니까 혼합 현실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시간차를 두고 메타버스가 끝나게 된다면 이후에 모바일 게임이 또 다시 한번 트렌드가 오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국내 쪽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네이버 같은 게 제페토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는 잘 아시다시피 빅히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플랫폼, 리버스 플랫폼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대기업들의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상장사 중에서는 뭐 만먹식스 그리고 레티널 같은 기업들이 뭐 국내 뭐 LG유 플러스인지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을 통해서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도 IPO를 많이 좀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먹식스라든지 레티널 같은 회사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박용진과 같은 여권 대선 후보들이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출정식을 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대선이 다가올수록 이 메타버스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홍보는 계속해서 나올 것 같고 이 메타버스가 이제 새로운 산업이 아니라 좀 대선 테마로 엮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삼성자산운용에서도 삼성 글로벌 메타버스 펀드를 출시했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뭐 메타버스가 이제 뭐 황금 알을 낳는 산업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뭐 지금 증시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는 부분은 뭐 부정은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메타버스가 지금 하반기 경제 정책 전망에도 유망 업종으로 들어갈 만큼 국가에서도 좀 주목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섹터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좀 방향 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방금 삼성 글로벌 메타버스 펀드를 출시했다. 네. KB에서도 출시를 했죠. KB에 최초로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ETF도 이제 나오고 있지 있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 안에 종목들을 살펴보면 로블록스나 아까 말씀해주셨던 유니티 업종들 많이 종목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물론 국내 이제 메타버스 업종들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해외가 사실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해외 쪽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그 말씀하셨듯이 그 메타버스와 연관된 뭐 종목이나 업종이 국내 쪽보다 해외가 더 많아요. 더 그리고 많죠. 단순 테마가 아니라 실적으로 사업하는 쪽은 또 미국 쪽이 더 많고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로블록스라든지 그리고 유니티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구글이라든지 사업들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상장이 돼 있고 실적으로 사업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조금 매력적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지금 거의 테마성으로 요게 비슷하다더라, 이런 게 연관성이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많이 묶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만모식스라든지 그리고 레티놀 같은 회사들 지금 레티놀 같은 경우는 AR 글라스거든요. 지금은 이 VR 같은 경우에 그 상당히 무거운 기기를 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앞으로는 간소화가 되게 되면서 이 그 말 그대로 그 안경처럼 상당히 가벼운 AR 글라스로 지금 진행이 될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MS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미국 육군에 이 AR 그 군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AR 글라스를 한 12만 개 정도 지금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이 하드웨어 쪽도 지금 화면도 나오고 있지만 저렇게 무거운 기기를 쓸 수밖에 없어요. 기어라고 그 갤럭시 기어라고 그러죠. 저 무거운 기기를 쓸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이 무거운 기기를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예를 들면은 그 이 만화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제가 어릴 때는 드래곤볼 상당히 많이 봤었거든요. 많이 봤는데 거기 보면 스카우터라는 게 무슨 전투 측정하는 기계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이 좀 진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메타버스 관련 섹터 살펴볼 거고 그 가운데 이제 종목 선정해 주셔야 되는데 뭐 섹터가 사실 많죠. 플랫폼, 하드웨어, 통신 장비 많은데 어느 쪽 섹터에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일단은 플랫폼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플랫폼. 그리고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종목인데 한필소프트. 아무래도 대장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뭐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는 전반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는 게 게임 플랫폼과 많이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이 게임 플랫폼 업체들이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주로 많이 묶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한필소프트도 그런 연장선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AR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여기를 게임에 현재 접목을 시키고 있는데 그 헬게이트 VR이라는 게임을 이제 출시를 하고 있고 추후에도 VR 관련된 종목들을 VR 관련된 게임들을 많이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국 뭐 AR, VR 이제 더 지나게 되면 혼합현실 MR 쪽으로 넘어가고 또 XR 쪽으로 넘어갈 건데 아마 이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많이 뭐 시장에서 부합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 관련주 상당히 많이 묶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제 뉴스를 또 보시면은 AR 기술을 활용한 소방훈련 정부 과제도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 수에 메타버스 수에 뭐 여러 가지 많이 엮일 수 있는 종목이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업자 김영만 씨 같은 경우는 그 현재 대선 출마 선언을 했죠. 이재명 도지사와 그 e스포츠 활성화 방안도 그 작년에 논의를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가 대선에 완주를 하게 된다라면 정책 관련주도 묶일 것 같아요. 아직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경기도에서 그 e스포츠를 상당히 많이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분당 삼평동에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이제 지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2022년 3월 달에 착공이 들어가고 2023년에 준공할 예정인데 아마 그래서 앞으로 e스포츠도 부각이 되고 그리고 그리고 2022년 그 중국 항저우 여기 아시안게임에 또 e스포츠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게임주 같은 경우는 그 여러 가지 호재가 좀 많이 예정이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한피소프트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목표가는 8,200원, 손절가는 일단 6,900원을 설정을 해서 일단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목할 만한 섹터로 메타버스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게임 출시에 대한 강한 호재성 안고 있고 이제는 이재명 테마주로도 엮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하신 한빛소프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목표가 8,200원에 손절가 6,900원 제시하셨네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